대구 의료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늘고 있는데 병상은 없고 치료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뛰면서 어제 대책회의도 참석했던 대구시 의사회의 민복기 대책본부장이 지금 영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 확진자가 이제 2,700명을 넘었고 이 중 1,60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그 입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우선 그 자가격리된 확진자분들은 전화로 일단 모니터링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부가 정확히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증 환자를 빨리 입원시켜야 되는 중증 환자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낼 건지 이 기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고령자인지 그다음 다른 면역억제제나 이런 약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거기서 우선 입원해야 될 분들을 선별하고 그다음에 중증이고 심각한 단계일 경우에는 중환자실로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음압병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우선은 매일 빠른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환자 수가 급격히 계속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그 모아져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부족한 의료진을 채우는 문제라고 하던데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좀 궁금하고요. 어제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방안이 논의되었습니까? 자가격리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든 이제 병원만큼은 아니더라도 병원의 준한 정도의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투입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증 환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빨리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을 투여할 환자들을 선별하는 작업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사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 부분을 하여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 직계는 한 800여 분 정도 지금 지원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간호 인력 부족이 조금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다음 환자가 다음 주에 계속 초반에는 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간호 인력 수급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